Dear Asian table tennis friends, my name is Sungmin Liu, Olympic champion of 2004 Athens, and currently president of Korean Table Tennis Association. First of all, I hope you are doing well and stay safe and healthy during COVID-19 pandemic. Asian Table Tennis Union, Aim for the Stars, and Korean Table Tennis Association are happy to bring some excellent coaching video to help keep your national associations, coaches, players motivated during this difficult time. I look forward to seeing all of you at World Table Tennis Championships in Busan, Korea. Hello, table tennis friend. This is Coach Lee from South Korea. I'm the former hopes and under-15 Korean national team coach. Together with Asian Table Tennis Union Aim for the Stars project, we'll present different skills for you each week to keep you motivated during this COVID-19 crisis. Today, Lee Sang-soo, currently ranked 22nd in the world with the highest ranking of 6, will demonstrate the service.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Lee Sang-soo is gonna talk about these topics, actually a lot. So I'll make my comment shorter this time. Please focus on the service speed, okay? I hope you can learn something you need.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성생명 소속의 국가대표 이상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영상은 서비스입니다. 시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코스 또 원하는 구종으로 넣을 수 있어야 그 다음 볼이 제가 원하는 대로 오기 때문에 저는 서비스가 이 탁구의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합을 이기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짧게 넣는 서비스랑 길게 넣는 서비스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코스를 제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이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짧게와 길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가 제일 좋다라고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짧게 넣는 서비스가 첫 바운드 맞고 두 번째 바운드가 이 흰선에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바운드가 흰선에 맞으면은 원바운드로 흘러나올 수도 있고 투바운드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투바운드로 떨어지는 게 확실히 보이면 상대방이 그냥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바운드로 떨어지고 원바운드로 떨어지는 게 애매하면 이 리시브 타이밍을 한 템포 정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변화를 타기 때문에 그 짧게 넣는 서비스에서 가장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낮게 빠르게 오는 것과 요 투바운드 맞았을 때 이 흰선에 맞는 거, 요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운드에만 좀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 치키타라는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트 이 기준으로 해서 요 한 뼘? 한 요 정도 뜨면 요즘에는 거의 다 그냥 결정구가 돼버려요. 이 치키타라는 기술 때문에. 그래서 이 네트를 최대한 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빠르게 들어와야 상대방이 이 치키타를 할 때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가 코스를 공략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디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이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제가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에 이 낮게 빠르게는 이 네트랑 공이 최대한 낮게 같이 들어오면서 상대방이 먼저 자세를 잡기 전에 자세를 좀 흐트러트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빠른 서비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넣는데 상대방이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가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공이 여기 떨어졌는데 몸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치키타를 하려고 하면 일단 한번 들어오면 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세게 치키타를 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역습이 저한테 기회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간다는 의미가 상대방이 자리를 잡기 전에
공이 도착해야 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션과도 연관이 있고요. 이렇게 빨리 들어와야 상대방이 이제 제가 길게 넣었을 때도 통하게 되고 짧게 넣었을 때도 통하게 되는 게 공이 빨리 갔을 때 상대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천천히 치키타를 했는데 저한테 공격을 당하면 미리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미리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이쪽이 비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머리 싸움을 해서 길게 넣을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오는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바운드가 요 흰선에 맞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저도 지금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공을 띄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테이블과 공이 최대한 가까운 지점에서 임팩트를 맞추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 맞으면은 당연히 뜰 수밖에 없거든요. 내려오는 걸 임팩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낮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밑에서 치기 때문에 밑에서 임팩트 맞기 때문에 낮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띄워놓고 최대한 내려오는 거를 좀 많이 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세를 잡아놓고 띄워서 맞을 때 낮춰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팔만 맞아버리면은 뭐 물론 서비스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제 다음 준비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서서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음 준비가 이렇게 서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게 조금 안 되기 때문에 맞춰놓고 준비 자세까지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해서 좀 맞을 때 많이 숙여주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으로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한, 네, 최대한으로 가까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서비스에서도 손목이 가장 중요, 손목의 이리에서 뭐 커트성이고 회전성이고 너클이고 다 변화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맞는 위치가 멀다 보면 손목만 쓰게 돼요. 너무 그러면은 저항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가깝게 맞아야 제가 컨트롤도 같이 할 수 있고 변화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몸과 공은 가까운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이 라켓과 몸만 가까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맞는 편이 많거든요. 뭐 백스윙이 이만큼 있어도 되고 하지만 결국 맞는 임팩트 순간에는 이 몸 앞에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몸 앞에서 멀어지면은 임팩트도 안 되고 컨트롤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기술이 다 뭐 스윙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임팩트 순간에는 몸 앞에서 맞아야 되는 게 항상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명치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조금 오른쪽에 맞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오른쪽에서 약간 뒤에서 맞는 편이죠. 근데 이거는 선수들마다 다 달라서 뭐 어떻게 뭐 정의를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명치가 이 가운데 있으면 조금 더 뒤쪽에서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조금 이렇게 좀 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제가 손에 땀이 많아서 이렇게 원래는 항상 맞는 순간에 라켓을 잡아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야 임팩트가 맞는 순간에 잡혀서 이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맞는 순간이 중요한데 저는 이 손에 땀이 좀 많아서 이 잡는 게 이 미끌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짧게 잡고 있습니다. 네, 짧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는 좀 덜 미끌리면서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선수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짧게 네, 짧게 잡아서 요 검지와 중지 요 두 손가락으로 잡아주면서 임팩트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검지 쪽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요. 네, 중지는 약간 받쳐주는 느낌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것 같아요. 이 엄지와 검지를 잡으면서 넣는데 이 중지는 이 라켓이 흔들리지 않게끔 요 사이를 잡아주는 느낌으로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엄지와 검지 쪽에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네. 몸을 사용하는 거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조금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임팩트는 진짜 모션이 이렇게 맞든 해도 몸 앞에서 맞아야 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몸을 많이 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화 쪽에다 길게 넣는 척 하면서 보여주는 척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든지 네 아니면 저는 분명히 백 쪽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 쪽으로 길게 넣는다든지 이 몸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제 아무래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몸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인 것 같고 뭐 따로 제가 몸을 많이 들어가면서 임팩트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리시브를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리시브를 많이 하는 거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부러 약간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약간 보고 네, 그 순간에도 제가 작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 또 치키타라는 기술 때문에 미리 들어오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네, 들어오는 걸 보고 길게 넣게 되고 아니면은 그런 반응이 없다 싶으면은 다시 그냥 짧게 해서 넣고 이제 제가 먼저 선제를 잡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라켓트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반을 나눠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비스 넣는 자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 밑에 쪽은 언더스핀이 많이 먹고요. 밑에 쪽으로 맞추면 위에 쪽으로 맞추면 너클성이 많이 먹어요. 회전성이 많이 먹고 그래서 요 맞히는 부위에 따라서 모션과 임팩트와 변화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흑자성으로 넣게 된다면 이 밑에 부분만 맞추면은 그냥 컷 언더스핀으로 이제 커트성이 많이 먹고요. 대신 똑같은 스윙에서도 위쪽에 맞추면은 그냥 회전이 안 먹어요. 저는 이 맞추는 위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비스가 천천히 가게 되면 이거를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예, 회전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이 마크, 그러니까 모션이 안 보이게 되면 마크로도 보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마크가 안 보이면은 아무래도 회전이 많이 도는 거니까 커트성이 많이 먹고 아무래도 너클성은 회전이 안 먹고 날라오기 때문에 마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대한으로 가릴 수 있는 건 스피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빠르게 가게 되면은 그걸 볼 시간이 없고 그냥 리시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는 좀 빠르게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중요하고 빠르게 가야 상대를 이제 좀 더 속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손목이 거의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손목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순간에 이 잡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그러니까 한 요만큼만 손목을 쓰더라도 이 잡는 힘이 굉장히 강하면 그만큼 스핀도 많이 먹고 이제 회전도 많이 먹는데 그냥 잡는 힘 없이 이것만 그대로 나가면 오히려 더 스핀이 더 안 먹어요. 그냥 이렇게 많이 써도 이렇게 똑같이 가거든요. 근데 손목을 많이 안 써도 이 잡는 힘이 굉장히 잡는 힘이 되면 굉장히 많이 스핀이 먹어요. 네.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선수들이 다 알다시피 잡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목을 쓰라고 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잡는 게 더 이제 잘 알아듣게 돼서 이제 손목을 쓰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손목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잡아주는 힘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트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속이려면 이렇게 찍어 놓고 보고 이렇게 너클성으로 넣어도 똑같이 가는데도 이 잡는 힘 때문에 굉장히, 네, 굉장히 묵직하게 갈 수도 있고 이 잡는 힘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냥 뭐 별로 안 찍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도 이 잡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회전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의 손가락으로 잡잖아요. 이 손바닥보다는. 그래서 손가락의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제 뭐 그냥 아령을 들고 있는다던가 손가락만으로 해서 아령을 들고 있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뭐 팔굽혀펴기 자세로 있어서 이 손가락으로 버티는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령을 들고 뭐 원판을 들고 계속 잡는 힘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빠르게 넣는 걸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연습하고 있는 서비스가 좀 이런 식으로 뭐 변화는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낮게 빠르게 넣는 걸 좀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박자에서 이렇게 넣고 똑같은 박자에서 이렇게 길이가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모션에서 짧게랑 똑같은 모션에서 길게가 들어가야 상대방이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포핸드로 많이 들어왔지만 치키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백핸드로 넣으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이 안 움직이고 그냥 바로 치키타를 할 수 있어서 요 화쪽 사이드로 많이 넣어줘야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치키타를 한 다음 동작도 이쪽이 비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화쪽으로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긴 서비스는 이제 이 서비스에 대한 목적은 치키타를 하러 들어왔을 때 상대의 목적이 되게 커요. 아무래도 치키타로 들어오게 되면은 백핸드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천천히 가게 되면 스텝을 밟아서 잡힐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빠르게 들어가게 되면 미리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가는 스피드가 늦게 되면은 들리게 되는 게 많겠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공격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르게 넣는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코스로 들어가야 제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연습할 때 하루에 1시간에서 거의 한 40분에서 1시간은 항상 서비스 연습에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떨어지는 볼을 라켓을 내리면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넣으니까 조금 낮게 빠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컨트롤과 좀 빠르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비스 연습을 한다고 해서 대부분 그냥 서비스만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서비스를 넣고 다음 자세까지 잡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자세를 잡아야 아무래도 시합 때 서비스를 넣고 가만히 서 있지도 않고 서비스를 넣고 자세를 잡고 있어야 어떻게 왔을 때 볼 처리가 되는지 또 상대방이 어떻게 볼 처리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맞는지 자세가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넣고 항상 자세가 돌아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서비스를 넣고 상대를 봐요. 상대를 봐야 상대가 어떤 기술을 하고 들어올지 어떤 기술을 하고 들어오는지를 봐야 제가 그 자세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거를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작전이 나오기 때문에 상태를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I hope you enjoyed Lee Sang-soo presenting the service. His concepts of service are perfect control, fast service, and making opponents confused. Actually, everyone knows that control is very important in service, so I don't want to highlight it again here. But most players do not take the service speed seriously. Of course, when you make a long service, you care about the speed, but when you make a short service, do you care about service speed? Not many players take this seriously, but to have a high quality of service, it is very important. Lee Sang-soo also gave you some training points, like keeping the ball low and fast, ready position, contacting point close your body, dropping rocket, ball placement, strong grip strength, side glance, using body, and service practice time. Among these training points, I think you need an ability to make your service low and fast. I don't have to highlight that control is very important in service, especially in the competitive match situations. You should be able to control your service perfectly to take control of the rally. The second one is the service practice time. Many coaches and players think practice means a lot of sweating. If players sweat a lot during the practice time, they consider they have a productive practice. Misconception of productive training arises from this misunderstanding. So they don't invest time into service practice because players do not sweat enough during service practice. But you have to invest proper time
into service. This is the best way to increase your performance. The final goal is to have an ability to control your service and to make a fast service and making the right strategies. To win a match, you should have an ability to control your service. After some point, your opponent would be able to adjust to your service style. So height, length, and speed are crucial not to give your opponent a chance to make a strong return. With perfect control ability, you would get normal returns, which you can handle and take control of the rally. You will have a greater chance to win the match. I also want to highlight that you should do your best to control your mind at crucial points. Many players have some psychological problems, so sometimes they cannot make a short service in 9-9 or 10-11 situations. When you practice service, please have a real match mindset so you can have confidence in the real matches.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please remember, control your mind first and practice until you have the right feeling. Okay? Then good luck with your training.